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집을 구매하죠. 구매하는 집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비쌌는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이 비싸졌죠. 단독주택은 여전히 비싸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서민들은 아파트까지 구매하기 어려워서 다세대 주택으로 눈을 돌립니다. 또는 아파트와 비슷하게 생긴 아파텔로 불리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주로 세컨드 하우스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는 것은 월세를 받기 위함이었죠. 오피스텔은 주로 월세를 받는 용도로 대부분의 세입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대부분 지하철 근처에 교통이 발달된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 위주였기 때문에 대부분 원룸의 사이즈도 작았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기 시작했죠.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스타일로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파트 단지의 오피스텔이 한꺼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함께 오피스텔도 들어섰죠. 따라서 오피스텔이 역세권 자리 좋은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대형 아파트 단지에 함께 위치를 하게 되어 아파트의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죠. 좋은 점도 많아졌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생기면서 안전한 관리와 아파트의 좋은 인프라 등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기보다는 역에서 떨어진 지역에 단지가 구성되는 상황이 많은지라 역세권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게다가 아파트만큼 인프라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오피스텔은 아파텔로 불리며 점점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파트 뺨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운정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같은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8억 88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이즈, 조금 더 적은 사이즈에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이 8억 9,130만 원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13대 1이 넘어섰죠. 오피스텔의 대형화, 오피스텔의 아파트화가 전반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힘든 사람들이 과거 오피스텔로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 대비해서 과거에는 절반 가까이 저렴했으니까요. 10억짜리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가격은 5억, 6억이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 가격 유지는 지금도 비슷하죠. 다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고 아파트 거래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피스텔의 거래는 거의 단절된 상황이죠.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데 오피스텔이 버틸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 정도니 메인이 안 되니까 서부도 망하는 상황이죠. 2022년 지난해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역전세 및 전세 사기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됐습니다. 2024년인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기대감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어서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피스텔은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상황이니까요. 나박다박 월세 받던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금리에 치명타를 받기 시작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건설사들이 짓지도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2년 지난해 하반기 16,224건 대비 2,540건 거의 16% 감소한 13,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 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 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졌죠. 오피스텔의 전체 거래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에서 거래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된 데다 주거면적이 협소해서 임차 수요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파악되죠.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딱 1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사이즈니까요. 오피스텔 수요뿐 아니라 신규 공급 시장도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위축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56,724실에서 2022년 26,314실, 2023년 16,308실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1만 실대로 낮아진 것은 2010년 14,762실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그만큼 현재 미분양이 많이 일어난 상태이고, 그만큼 건설사들도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주도 2023년 54,612실에서 2024년 예정 물량이 3분의 2 수준인 29,989실에 불과해 초과 공급에서 위축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2023년 분양 물량이 급감했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에서 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입주 물량은 2만 실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피스텔에 붙은 거품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아파트에는 각종 혜택을 주고 또한 정책 자금을 마련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피스텔에게만은 그러한 것을 예외로 두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의 가격 거품이 아파트 대비해서 심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오피스텔의 가격 거품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피스텔은 지금 청약도 부진합니다. 신규 오피스텔이 잘 안 팔리다 보니 공급 물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희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 통장 유무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해 진입 문턱이 낮죠. 오피스텔 청약 시장은 시세 하락과 분양가 인상, 아파트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받은 사람들만 힘들어질 상황이죠. 특히 인프라가 미조성된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상당 기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안 팔리는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내년 오피스텔 시장도 암울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죠. 아파트와 같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상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오피스텔이 과연 버틸까요?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에도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감가상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을 매입하는 것이 좋죠. 피스텔 시장 여건이 좋지 못한 만큼 가격 협상이 용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 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하면 마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이죠. 정가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5억, 6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미 계약금 5천만 원, 6천만 원을 포기하고 거기에 추가로 마이너스 금액까지 내놓으며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마피가 붙은 매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봐 좋은 위치에 지어진다고 비싼 가격에 팔릴까봐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나 부동산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될지 모르고 말이죠. 게다가 규제도 강하게 묶여 있어서 앞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만큼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난다면 또 모르겠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구독 꼭이요.